매입 해서 올린 거예요. 뭐 작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새 겁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소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수리는 뭐 제가 일단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자가용으로 갖고 가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차는 저희가 이거 입고 할 때 카고 상태로 여기 매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다리는 새 거예요. 매입해서 올린 거예요. 뭐 작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새 겁니다, 그냥.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예. 뭐 정상 작동 다 잘 되고. 지금 보면 엔진 소리나 이런 건 다 좋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살짝 돌아보면은 이 엔진은 이름이 한 번씩 끊겼다가 올라가 지금 그 상태잖아요. 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 디젤 차잖아요. 그러면은 거진 100% 다 연료 뒤쪽에 이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밍이 좀 일어나는데, 요거는 저희가 미리 수리를 안 해놔요. 어차피 수리해놔도 또 세워두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계약을 하시면 그때 수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보일 세거나 이런 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션이잖아요. 미션 보시면은 바닥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수리 들어가면서 만약에 오일 새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수리할 거니까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오일이 샌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이 좀 아쉽다. 아프기도 좋은데 시골 뿌리가 좁아가지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다. 예. 알겠죠. 여기 압축이 있으면 얘가 깔고 가니까 이제 그 회전 반경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장단점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콤바인 계속, 어차피 뒤에서 사다리 실으니까, 콤바인 뭐 몇 대가 실릴지는 모르겠는데. 실려요. 10m요. 그럼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인데, 한 2.8m? 톤수는 몇 톤이 나가요? 7톤 정도 나가요. 그러면은, 올라올 때도 뒤충이 더 날 수도 있죠. 충 내리고서만 올리면, 뒤에가 더, 중량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고 내릴 때는 뒤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7m짜리가 아니고 길이는 짧은데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압축이 좋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압축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7m짜리면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후축을 쓰는 거 맞는 거고요. 짜라짜라짠. 참고로 이거 두 개 작동은 안 됩니다. 만약에 진행하신다 그러면 제가 얘기 잘 해가지고 새로 달아드리는 걸로. 수막 카메라 같은 거. 그러니까 새로 달아드리는 걸로. 예. 콤바인 싣고 다니는 차 좋은 차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그런데 이제 한번 사면 어쨌든 이제 잘 써야 되니까. 차는 좋아요. 그리고 나갈 때 확실하게 점검이나 이런 거는 싹 한번 봐드릴 테니까. 이건 사고 이력이 없는 거고. 예, 분데트랑 저쪽에 이쪽이가 저쪽인가 거기도 한번 수리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최근에 성능정거 받은 거거든요. 네. 오일 새는 거 이런 거 없으니까. 이거 사진 한 번만 저한테 나중에 전송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카메라만 열어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 찍어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소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하게 되면? 그 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수리는 뭐 제가 일단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자가용으로 갖고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네. 그러면은 뭐 당장 나 수리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알아서 가서 할 테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갖고 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엔진 불밍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손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제가. 네. 해가지고 아버지랑 상의해보고. 네, 연락 주세요. 네, 어차피 어제 사장님이랑 통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아버지랑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찍고얌. 자, 여러분, 이제 2010년식 메가트럭 사다리차입니다. 자, 요거 전라도에서 콤바인 쓰신다고 차를 좀 찾고 계셔서 요거 차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